족쇄근막염의 발생의 원인 중에 아킬레스건이 전 잘 안 늘어나는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여성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적용하는 운동인데요. 집에서 계단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계단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. 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. 계단이라고 하면 아픈 다리를 올려놓습니다. 계단에서 걸칩니다. 걸쳐. 그래서 위치를 보면 되게 요 부분을 생각하십니다. 요 부분. 요 부분이 계단 이 모서리에 걸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신발 신고요. 그래서 이거 힘을 쭉 빼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뒤로 꺾어집니다.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무릎은 확실히 펴셔야 되고 엉덩이는 조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종아리가 엄청 당깁니다.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초기에 이제 잘 하게 하려고 이 사타구니를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합니다. 처음에는 잘 안 찢어지거든요. 근데 관장님이나 동료들이 위해서 자꾸 누르면 하루, 일주일, 한 달 지나면 쫙 벌어지거든요. 근육이 좀 늘어나서 그런 건데 그것처럼 아킬레스건을 이루는 이 근육을,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발목이 뒤로 좀 더 많이 제껴지거든요. 그러면 족쇄근막염 증상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무릎은 완전히 펴셔야 되고 엉덩이는 안으로 이렇게 쭉 미셔야 됩니다. 그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. 쭉 이런 자세에서 20초 정도 힘을 쭉 뺍니다. 그러면 종아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건데 이걸 제대로 하면 이게 구축이 있는 분들은 여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킬레스건 자체에서도 약간 늘어난다는 힘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면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발목을 뒤로 쭉 지켜주고 힘을 쭉 뺀 다음에 무릎을 펴서 엉덩이를 앞으로 20초. 근데 이 운동은 좋은 운동이니까 안 아픈 다리로 하십시오. 안 아픈 다리로. 그러면 종아리가 되게 시원할 거거든요. 20초. 이 운동을 아침에 10번 20초 20초 이걸 아침에 10번 시간 되시면 오후에 10번 시간 되시면 저녁에 10번 10번씩 하루 3번 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모르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처음에 이거를 10번씩 며칠 하다 보면 이 종아리 알배기입니다. 다리 벌리기 하고 나면 다리 찢기 하고 나면 며칠 여기가 알이 베겨가지고 많이 깨졌거든요. 종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쭉 늘어나면 여기 알배입니다. 그거는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항상 10번씩 하시고 나서 이 종아리 근육을 2-3 분씩 마사지를 해주십니다. 우리가 담든 거 풀리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. 다른 예로 들면 우리가 뱃살 뺀다고 복근을 만든다고 하루에 오늘 10개, 내일 15개, 다음날 20개 하면 배에 알이 안 베기고 복근을 완성할 수 있는데 욕심부려서 하루에 100개, 200개 하다 보면 다음날 꿈쩍도 못합니다. 이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 좀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알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조금 예방하려면 20초씩 10번 한 후에 2-3분씩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시면 그런 좀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보통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발목도 뒤로 잘 제껴지고 그리고 족쇄근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게 아킬레스건 10년을 통한 족쇄근막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.